안녕하세요. 이추맘입니다. 3일 전 16일 오전에 이추가 수술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자궁충농증 수술을 했습니다. 간단한 중성화 수술을 생각하고 병원에 연락했고 병원에서는 출산 후 첫 생리 2개월이 지나야 수술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16일로 예약을 했었어요. 중성화 수술 전 기본 검사를 하던 중 흑슨 가슴이 살짝 불어있었고 젖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자궁에 물 염증이 자궁축농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궁에 없어야 할 것이 생겨서 이추가 상상임신을 했던 거로 저지불고 있던 상태였던 것, 폐쇄형 자궁축농증이라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고 중성화 수술 일정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발견하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추 먼저 자궁축농증 수술 진행했고 이어서 둘째는 중성화 수술 받았어요. 시간차로 이추는 마취에서 깬 상태이고 둘째는 비몽사몽. 자궁이상으로 임신으로 착각한 예추. 자궁 주변 혈관이 늘어나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집에서 꼼짝없이 푹 쉬었어요. 밥이랑 물도 가져다주고 시간 맞춰서 용변 보도록 배변판 위에 올려주기까지 했답니다. 강아지 중성화 수술 비용 동물병원마다 들쭉날쭉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중성화 수술 지원센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수술 중성화 수술만큼은 보호자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원장님의 재능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답니다. 검색창에 한국중성화 수술 지원센터 검색하시면 알 수 있어요. 훌륭하신 많은 수의사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중성화 수술 지원센터가 각 지역마다 생겨나기를 바라봅니다. 수술 이튿날부터 왕성한 활동. 보통적으로 수술 후 일주일간은 강아지들이 용변 실수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하던데 우리 집 예추두찌는 첫날만 시체놀이 했고요. 아주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은 네카라 착용해야 하는데 네카라는 너무 싫어? 무서워해 소리. 예전에 언니들이 같이 있어줄 때는 네카라 빼놓고 있습니다. 수술 자국이 간지러워 긁을 낳치면 바로 네카라 해야 하는 건 눈치채고는 알아서 찾는 것 같아요. 키우.